안녕하세요, 장혜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뉴욕에 다녀왔었잖아요. 뉴욕 오토쇼 취재가 메인이기는 했는데, 오토쇼 하루 전에 뉴욕 오토쇼 현장 맞은편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에서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려서, 영상으로 다 보셨겠지만 제네시스 GV90의 미리 보기 버전이라고 하는 네오룬 컨셉트카, 그리고 제네시스 마그마, 이걸 현장에서 직접 찍어서 전해드렸는데, 요거 행사 이후에 강재훈 사장이랑 루크 돈코볼케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 미국법인 사장, 그리고 이상혁 부사장, 성민규 제네시스 부사장, 이런 분들과 함께 질문 답 시간이 오갔었거든요. 요때 들었던 내용이랑 주변에서 전에 들었던 얘기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제네시스 마그마 요거 대체 몇 마력이냐, 요 얘기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제네시스는 뉴욕 맨해튼에서 제네시스 마그마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서 좀 애매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가 될 것이다, 혹은 제네시스를 만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번역기 돌린 듯한 보도자료 같은 거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챕터, 새로운 프로그램,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어떤 기자가 손을 두고 질문을 합니다. 제네시스 마그마를 BMW의 M이나 현대의 N 정도로 생각하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강재훈 사장이 좀 명확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마그마는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고성능 트림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그마라는 이 이름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제네시스의 고성능 이미지를 마그마처럼 강렬한 컨셉트로 좀 이끌어내본 것뿐이지 향후 대중들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적절한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그마라는 이름을 이제 기자들한테 요 이름 어떠냐, 괜찮냐라고 이렇게 묻길래, 저는 저 마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강렬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마그마 누구나 다 알잖아. 화산 폭발할 때 팍 분출하는 아주 뜨거운 용암, 요 아주 강렬한 퍼포먼스가 그냥 막 들어올 정도로 아주 강렬한 이름이기도 하고, 이걸 또 아주 강렬한 주황색으로 마그마스럽게 잘 만들어내기는 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고성능 차량은 엔진이 막 또 열이 나고 과열되거나, 또 특히 고성능 전기차는 배터리 과열, 화재 이런 네거티브한 이슈랑 되도록이면 멀리 있는 게 좋은데, 이 마그마라는 이 네이밍 자체가 조금 좀 이렇게 네거티브 하게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게 게다가 이 마그마의 키 컬러인 주홍색, 이게 뉴욕에서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서울에서는 이게 택시 색깔이란 말이야. 제네시스 마그마 이 주홍색을 딱 사가지고 딱 이렇게 뽐내면서 타고 다니다가 이제 백화점 앞에서 여자친구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문을 확 열고 타가지고서는 밥고 터미널 빨리 가시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용산역 앞에서 안에 이렇게 태우려고 잠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확 열고 타더라고요. 택시인 줄 알고. 요즘에 흰색 EV6 택시가 많아서 좀 혼동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난 그냥 EV6가 아니고 585마력짜리 EV6 GT인데 이거 혼동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제네시스 마그마 몇 마력으로 만들 거냐,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막 해물어보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G80이나 뭐 GV80 같은 내연기관 버전의 마그마, 요거는 뭐 3.5리터 터보 엔진, 요거를 요렇게 뭐 해가지고 뭐 슈퍼차저 같은 거 넣고 뭐 해가지고서는 대략 500마력 정도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5리터 터보 엔진에 전기 모터로 뭐 구동되는 슈퍼차저 같은 거 들어간 게 이미 415마력 정도 내는 엔진이 있잖아요. 제네시스 G90 롱힐베이스 버전 요런데 들어가는 415마력짜리 요게 이미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쥐어짜고 뭐 이러면 500마력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요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더니 엊그제 관련 소식이 하나 뜬게 있더라고요. 코리안카 블로그라고 미국분이 운영하는 현대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인데, 요거 보시면은 제네시스 G80 마그마가 중동지역으로 20대 한정판으로 출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500마력 정도로 세팅돼서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GV60 전기차의 마그마 도대체 몇 마력으로 만들 거냐라는 거지.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GV60은 현대 아이오닉5랑 기아 EV6랑 같은 플랫폼이죠. EGMP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EGMP 플랫폼으로 만든 고성능 버전이 이미 있잖아요. EV6 기반으로 만든 EV6 GT가 585마력이고, 그리고 아이오닉5의 고성능 버전 아이오닉5N이 650마력으로 2023년도에 나왔어. 그리고 같은 플랫폼의 GV60, 요거는 2024년도 아니고 2025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650마력 이상으로 막 괴물 같은 전기차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추측을 막 하게 되잖아 이게.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거 뭐 700마력 이상이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요리조리 물어보긴 했는데, 이 GV60 마그마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마그마의 목표가 숫자를 높여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역동적인 느낌,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구체적인 목표라고 말하면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650마력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숫자가
목표면은 700마력 이상 가겠다라고 딱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 언급을 자꾸 이렇게 좀 피하고 역동적인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650마력 아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자꾸 피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자동차에서 고성능 이미지는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대 N 브랜드가 WRC나 TCR에서 우승하면서 N 브랜드를 잘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마그마도 모터스포츠에서 뭔가를 좀 기대하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마그마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계획 이런 거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모터스포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고성능 버전으로 모터스포츠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도박에 가까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전기차 레이스에 대한 본격적인 포맷이 딱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이거에 대해서 모터스포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도박과도 같은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참고로 현대차는 양산차 베이스의 모터스포츠만 나갑니다. F1이나 포뮬러 E 같은 경주 전용차로 하는 레이스는 양산차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기술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포뮬러 E 같은 거는 양산차랑 좀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요거보다는 이제 양산차를 개조해서 나가는 양산차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WRC나 TCR 같은 경기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예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전기차 레이스도 양산차 전기차 베이스의 ETCR이라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요거 현대자동차가 꽤 열심히 했는데 지금 ETCR 경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 와중에 르망 24시 레구레이스 전 세계 최고 자동차 경기 뽑는 르망 24시 레구레이스잖아요. 여기에 수소차 부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현대자동차가 아주 열심히 노려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그래서 GV60 마그마 이거 도대체 몇 마력이냐 이거를 제가 출장 와서도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막 그냥 알아보긴 했는데 아직 제가 정답을 못 찾았어요. 다만 내년에 나올 예정인 GV60 마그마는 650마력보다는 다소 약하게 세팅되는 분위기인 듯 하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한테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니까 그냥 650마력보다는 좀 아래일 것 같은 그런 저의 추측이에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고성능 기술을 이끄는 거는 N 브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는 럭셔리 이미지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숫자로 N을 앞서는 걸 보여주는 거는 요거는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네시스에서 역동성은 숫자가 아니다. GT카적인 그런 역동성 그랜드 투어러 같은 역동성 요런 거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이렇게 추측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봤는데 이 새끼 이거 정답도 안 주고 너 도대체 뭐야 이거 내 시간 아깝게 이거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센 거 하나 이렇게 툭 이렇게 좀 던져드릴게요. 우리가 N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게 어떤 차예요? 벨로스터의 아반떼 N 요런 차들이 아니죠. 바로 이 차 현대 N2025 비전 그란투리스모 르망 경기차처럼 생긴 요 차를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비어맨 사장이 직접 소개할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순간 울컥했던 기억이 나요. 와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도 드디어 이런 멋있는 거 만드는구나. 와 이 차 비전 그란투리스모라는 이름 때문에 그란투리스모 게임을 위해서 만든 차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 잘 보세요. 요게 N2025잖아. 왜 2025라 그랬겠어? 2025가 그냥 숫자겠어? 2025년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내년이 2025년이야. 아 2025년 내년에 모터스포츠에서 뭔가 센 거 뭐 이렇게 에이구 에이구 이게 오늘 여기까지만. 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만. 아유 위험한 거 건들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